람보르기니 브랜드 최초 하이브리드 슈퍼카 시아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차로 전기를 따로 충전할 필요 없이 차량 감속이나 제동 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하는 형태의 차량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외부 전원을 연결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30-40km 출퇴근 거리는 연료 소모 없이 전기차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EQ 브랜드 외 기존 모델들을 전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쉐보레 순수 전기차 볼트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로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적고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합니다. 타이칸은 포르쉐가 설계하고 개발한 최초의 준대형 전기 스포츠 세단이며 터키어로 기운 찬 젊은 말이란 뜻으로 포르쉐 로고 슈투트가르트의 휘장 속 말을 의미합니다. 차체 디자인은 전형적인 911의 모습으로 세단의 인상은 들지 않습니다. 기아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된 EV6 GT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3.5초로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며 앞서 언급한 포르쉐 타이칸이나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GT와도 견주는 성능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상용차 세미트럭은 전기 모터 4개로 구동되는데 물건을 싣지 않은 상태로 달릴 경우 제로백이 5초대이며 36톤의 화물을 실으면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완충한 세미의 주행거리는 800km로 이론상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상용차는 차량이 커질수록 배터리도 커지게 됨에 따라 무게와 가격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충전시간이 모두 크게 올라 상용차로서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이 배터리의 전기를 직접 충전하는 전기차와 차별된 부분인데 아직은 값도 비싸고 수소 충전소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라이는 2014년 토요타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 양산형 세단 수소연료 전지 차량입니다. 2019년 공개된 2세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30% 정도 향상되어 완충 시 최대 643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맥소는 현대자동차의 전륜구동 수소전기 SUV 자동차로 단 5분간의 충전에 최대 609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계 시장 점유율 51.7%로 40.9%의 2위 도요타와 경쟁을 펼치며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소전기 트럭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입니다. 연료를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내연기관 트럭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하는 등 100년이 넘은 자동차 산업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